정말 많이 쓰는 것들, 필요한 것들 위주로 7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식기랑 사료를 말씀드릴게요. 식기는 자기 그릇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부딪히는 소리나 빗반사나 모두 괜찮고, 아기 때는 사료를 물에 불려줘야 되는데 이때 눌러붙지도 않고 세척할 때 훨씬 편합니다. 쾌적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사료. 푸우는 어릴 때 나우 퍼피 사료를 먹었어요. 사료 적정량이 뒷면이나 옆면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바꾼 사료를 바로 먹이시지 말고 아이가 입양된 곳에서 먹던 사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면서 2-3일에 거쳐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배변 패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저렴한 거는 바닥에 소변이 셀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보실 때 흡수력이나 바닥에 새는지 이런 거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크기가 크죠? 저는 대형 패드로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패드가 크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아이들이 한번 한 곳에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 패드는 한두 번 갈아줘야 하는데 대형 패드는 네 번, 다섯 번 하니까 우리가 손이 덜 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호용 울타리랑 안전문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호용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위험한 전기줄이나 콘센트, 떨어지기 쉬운 가구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은 중문이 없다면 중문처럼 사용해 주셔서 아이가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또 가족들 중에 강아지는 좋은데 방이나 침대를 공유할 수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거 설치해줘서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산책줄입니다. 목줄, H형 하네스, Y형 하네스, 앞선 방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소형견에게는 H형 하네스를 추천드리고 중, 대형견 정도면 목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심하게 뛰어나가고 컨트롤이 어렵다, 좀 교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앞선 방지용 하네스도 좋습니다. 리드줄은 3m가 적당한 길이라고 하지만 도시 산책에서는 사실 3m를 온전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쉬는 공간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캔넬입니다. 캔넬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중에 대중교통이나 차량, 비행기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캔넬이 훨씬 유용합니다. 캔넬 고르실 때는 아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적당한 크기로 골라주시는데요. 서 있을 때 귀가 닿지 않고 누워 있을 때 발이 튀어나오지 않으며 안에서 방향전환이 가능한 그런 크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심심함을 달래줄 장난감을 골라볼게요. 이 장난감 중에서도 특별한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노즈워크 장난감, 이가리 장난감. 이가리 장난감은 먹어도 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장난감이에요. 아이가 장난감을 갉아먹으면서 가려움을 해소합니다.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커피추 괜찮더라고요. 노즈워크는 강아지가 코를 활용해서 하는 후각 활동을 말하는데 장난감에 간식을 넣어두고 간식을 찾기 위해 후각을 활용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에너지를 쓰는 좋은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간식을 먹으면 집중력, 자신감 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외출할 때나 놀아주지 못할 때, 산책을 못 나갈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관리해줘야 하는 7개골, 바로 미끄럼 방지 매트, 강아지 계단입니다. 우리나라 마룻바닥 특성상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으면 슬개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회전할 때 확실히 덜 미끄러지고 편하게 공놀이도 할 수 있어요. 집안 전체를 깔아주면 좋겠지만 이게 가격이 사악해서 놀이공간 위주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이들이 높은 데서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푸우는 계단을 자꾸 무시하고 날아다녀서 침대 프레임을 빼주었고요. 소파 다리도 제거했습니다. 사료 성분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밥인데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먼저 성분표를 보면 표기된 순서는 성분 함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앞쪽일수록 주원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믿고 걸러야 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아지 사체로 사료를 만들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내에서도 최근 이슈가 된 적이 있고 해외에서도 여러 동물의 사체, 폐닭, 병든 닭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갈아서 만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원료를 성분표에서 찾아보면 육분, 육골분, 고기 부산물 이런 식으로 국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려면 영문 표기를 봐야 하는데요. 육분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도 치킨밀 이렇게 고기의 정체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미트밀, 폴트리밀, 미트 바이 프로덕트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죽은 닭, 병든 닭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의 사체가 통째로 섞여 있는 렌더링 과정으로 나온 사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신선하지 않은 원료는 아이들에게 독극물 중독, 알러지, 영양, 나중에 수명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아이에게 먹이는 사료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셔서 이런 원료가 있다면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료를 바꾸고 7일 동안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왜 굳이 일주일이냐면 아이가 지연형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장내 유산균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연형 알러지는 음식을 섭취하고 2, 3일 후에 지연되어서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을 말해요. 그래서 사료를 바꾸고 7일 정도는 아이의 눈물량이나 가려움의 변화를 확인해서 사료의 알러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사료에 여러 고기가 섞여 있으면 알러지랑 고기를 연관짓기 어렵기 때문에 LIT, 단일 단백질 사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간식도 그 원료에 맞춰서 주셔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바꾸실 때는 장내 유산균이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기존 사료를 조금씩 줄이면서 새로운 사료를 그만큼 늘려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일주일이 넘어서까지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 사료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사료이기 때문에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급여해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는 관찰 기간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샘플 신청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7일 동안 먹일 적당한 양을 되도록 저렴하게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료 샘플은 공식 홈페이지 신청, 사료 샘플 전문 쇼핑몰, 동물병원에서 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쇼핑몰은 무료이지만 배송비가 듭니다. 그리고 구성이 정해져 있고 수량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7일 정도 먹여보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끊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 샘플 전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원하는 사료를 원하는 양만큼 주문할 수가 있고 사료 브랜드에 관계없이 배송비는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샘플을 받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물병원 샘플은 종류가 제한적이지만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푸우가 먹고 있는 이 로얄캐닌 하이퍼알러제닉 사료도 이 샘플을 좀 받아보면서 기호성이라든지 알러지, 변 이런 걸좀 관찰해본 후에 이 사료를 고를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강아지 펜스? 울타리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푸우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사용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모양으로 설치해서 강아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울타리 형태가 있고요. 위험한 장소나 물건에 접근을 막아주는 펜스 형태가 있습니다. 푸우가 어릴 때 울타리로 잠깐 해봤었는데 너무 낑낑거리고 지나다니는데도 걸리적거리고 집이 너무 좁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내가 얘를 관상용으로 데려온 건가 이런 느낌도 들어서 같이 생활하고 교감하려고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이에요. 펜스 형태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 장소들. 대표적으로는 전선이나 콘센트, 뭐 주방 도구들, 공구들 이런 거가 있겠죠. 펜스처럼 설치를 해서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다 부수고 펜스 형태로 수정해 보았어요. 확실히 지나다니는데도 편하고 집도 좁아지지 않았고 아이랑 쫄쫄쫄쫄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활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뭐 알려주는 진짜 보호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깨물고 찍고 막 뛰어다니면서 좀 사고치기도 했는데 이런 거 뒤처리하는 게 귀찮기도 했지만 그게 또 어린 강아지의 특성이고 안전하게 궁금한 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열심히 치우고 따라다니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와 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경험하고 생활하면서 행동 풍부화, 감각 풍부화가 진행되고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그 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보호자가 무슨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어렸을 때 씻고 뜯고 물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적당한 거리 두기, 각자 있는 연습, 규칙적인 산책으로 꽤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울타리를 어렸을 때 해준다고 해서 평생 동안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하고 울타리를 언젠가는 풀어줄 텐데 그때부터 뭐 잦은 스킨십,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강아지가 보호자분께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분리불안은 없다가도 생기고 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울타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 배변 훈련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또 찾아보니까 이 배변 훈련이 울타리를 풀어주게 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공간이 넓어지고 집이 커졌으니까 여기에도 해보고 싶고 저기에도 해보고 싶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배변 훈련은 울타리가 없어도 놀면서 즐기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울타리 형태보다는 펜스 형태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물론 울타리 형태나 펜스 형태나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판단해 보시면서 상황에 맞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청소기에 대해서 무서운 기억이 생기면 청소를 할 때마다 짖고 으르렁거리고 골치가 아픕니다. 최대한 지금 해두면 좋은 청소기 적응 훈련 Let's go! 먼저 청소기를 켜지 않고 위에 간식을 올려둡니다. 간식을 올려두기 어려운 구조라면 근처에 던져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간식을 통해서 강아지는 이 사물에 대해서 무서움이 적어졌을 거예요. 서로 인사는 한 거죠. 여기서 그냥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해주세요. 한 3번? 자 그리고 간식을 올리고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가볍게 간식 잡기 놀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살 움직여 봅니다. 스무스하게 이 물건은 움직일 수 있어 요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3-4번 정도 반복할게요. 자 이제는 청소기 위에 간식을 올려두고 작은 소리로 작동해 볼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놀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작은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간식을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 정도면 대부분 강아지가 용기 내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극복할 수 있도록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 먹었으면 기세를 몰아서 한두 개 더 올려줍니다. 이제 소리도 잘 극복했죠?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곧잘 먹는다면 소리를 한번 올려보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출력으로 조금씩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적응했다면 살짝 멀어졌을 때 소리를 올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겁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이나 다음에 소리를 올려서 해보세요. 분명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인식만 만들어 주셔도 성공입니다. 적응 훈련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기 배치는 되도록 보이는 곳에 합니다. 어디에 수납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기를 꺼냈을 때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면 흥분할 수가 있고 너무 싫어하는 아이라면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사물 둔감화 훈련에서 평상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기로 강아지에게 장난 절대 금지. 장난기 많은 가족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강아지에게 청소기로 장난치다가 그 반응이 너무 재밌다고 막 웃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요.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물건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아지 훈련은 1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 때문에 다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청소기로 장난은 절대 금지.
자,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의해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지자체에서 직접 반려동물에게 칩을 삽입하거나 등록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대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있고 온라인 등록 업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면 유기동물을 줄이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아지 운동장에는 동물 등록이 필수입니다.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입구에서 스캐너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출입하는 그 국가에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예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로 입국할 때는 동물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은 해야겠는데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요. 먼저 내장형은 이 쌀알만한 크기의 인식 칩을 반려견이 목 뒤 피하 지방에 삽입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여러 연구와 실험에 의하면 0.0077% 정도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아무리 장난치고 뛰어놀고 뒤엉켜 놀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실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수의사분이나 전문가분들이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외장형을 알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쌀알만한 칩을 삽입하여서 이렇게 강아지의 목걸이 형태로 들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자, 장점은 그냥 목에 걸면 되니까 뭐 따로 시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분실이나 파손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찾기가 힘들다는 거. 실제로 산책하거나 강아지끼리 뒤엉켜 놀다 보면 외장형 목걸이가 파손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푸우는 내장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지도 않았고 부작용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푸우 친구 완두가 이번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먼저 과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상담을 통해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와 아이의 정보를 서류에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내장형이라면 전용 주사를 통해서 칩을 삽입합니다. 아, 네네네. 등록번호가 적힌 바코드를 받고 집에 가면 됩니다. 동물등록증이라는 그 서류는 동물병원이나 보호자님 집으로 선택하셔서 배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nimal.go.kr에 들어가서 등록번호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 내장형의 경우는 4에서 5만원 정도가 들고요. 외장형의 경우는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내장형이 조금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가격 지원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니까요. 꼭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해보시고 병원마다 비교를 좀 해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형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같이 자게 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다, 또 어린 강아지는 따로 자야 한다 등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푸우가 분리불안이 심했을 때 저는 푸우랑 떨어져 잤습니다. 그래야만 분리불안이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나름 이유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잠을 같이 자면 붙어있게 되고 붙어있다 보니 떨어지면 불안해진다 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푸우랑 붙어서 자는데도 분리불안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자더라도 분리불안 안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분리불안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같이 잤을 때 좋은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잤을 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제 장점들을 저의 경험과 연구 결과들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도 괜찮은 이유. 먼저 강박증이 사라졌습니다. 푸우랑 떨어져 자야 했을 때는 여기서 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꼭 강박증에 시달렸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자면서부터 이런 강박증이 사라지니까 잠자리가 너무 편해지고 자기 전에 깨워야 하는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자면서부터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잠들기 30분 전에 이렇게 푸우를 만지면서 잠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이런 사랑스러운 푸우를 만지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 이런 장점들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제를 덜 복용한다고 하고 우울증 증상도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의 악몽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자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결과들이 정말 신기한데요. 마지막으로는 강아지와 유대감도 좋아집니다. 실제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냄새를 정말 좋아해서 보호자의 냄새가 많이 나는 침대에서 같이 잘수록 더 편안한 숙면을 할 수 있고 다음날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영욱 훈련사님의 책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에 보면 훈련사님 본인도 개들과 한 침대에서 잔다고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억지로 강아지 혼자 잠들게 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돌이켜보면 푸어랑 같이 자면서부터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같이 잠들 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어요. 주의사항. 먼저 같이 자는 게 좋다고 억지로 반려견을 침대에서 재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자님의 잠버릇이 격하다면 반려견이 같이 자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함께 자고 싶어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자꾸 얻어맞고 떨어지고 잠에서 깨다 보니 잘 때만큼은 보호자님과 멀어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멀리서 잔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디서 자든지 반려견의 잠자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평상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분들이라면 위생관리도 중요한데요. 야외에서 흙과 도로 등 바닥을 거닐며 오는 반려견이기에 아무리 씻겨준다고 해도 먼지가 많고 또 반려견 특유의 각질과 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죠.